저는 이상하게 부부가 몇 가지가 막 겹치면 일을 못 하겠어요. 우리 학교 있을 때는 개인전도 한번못 했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딱 나온 다음에 그 학교에 있는 동안은 또 학생들한테 성의를 다 해야 옳다 이런 판단이 생각이 있고요. 그 학교를 딱 떠나오니까 이제는 뭐내거 하기 위해서 작품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전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건 절박하죠. 진짜 그건 중요한 문제죠. 그렇긴 한데 참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도 기적처럼 묘한 일이 생겨요 또. 그리고 살얼음 걸어가듯이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 기적처럼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고비를 이렇게 어떻게 넘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탁온 거에 대해서 지나온 세월 앞에 무조건 감사드리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한번 놀러 가보자 해서 그냥 이런 집 이렇게 그 흙을 만지면서 참 좋아해요. 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그 향용스럽고 흙으로 된 수수댕이 엮어서 만드는 이런 그집 같은 거 다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가마 같은 것도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저런 나무를 다 떼고 하는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하든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는데 본인 자신이 또 저걸 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택하고 결정하고 나니까 속으로는 은근히 다행이고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너희가 한 대지 그 비중이 색 속에서 흰 색깔이 비중이 비교적 지배적으로 많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간간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유학을 좀 다양하게 좀 써보고 그러는 거죠. 하나의 비중은 흰 쪽에다가 많이 두고요. 에벌칸, 브링칸 좋은 것이 나오기가 기대를 하지 말아라. 브링칸이다. 그 작품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짓궂고 말이 많고, 이론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 마티스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붓 가지고 싸우지, 왜 자꾸 말로 싸우는가. 그, 어쨌든, 한없이 이렇게 한두 끝도 없는 일을 자꾸 해봐야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뭐, 유학 실험 같은 거나,
그 배합 같은 건 아닌 것이 그냥 수학 공식처럼 뭐 해서 그냥 딱 풀어지게 원칙이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길이 없는 길을 찾아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시험해서 그 근사치에 자꾸 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까지 지나온 것 중에서 그 다 하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에 했다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다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좋은 거 어떤 그때그때 일을 하면서 그 책상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건 과감히 자꾸 이렇게 시험해보고 그러죠. 작품이란 어느 것 하나하나 아픔 없이 몸살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각오로다가 쉽게 작품이 태어난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라든가 그런 아픔이라는 것은 작품하면서 항상 감내하고 그저 그냥 달게 받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 이런 마음이죠.